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멋있다, 쿨하다, 이름에서부터 대단한 포부가 담겨있는 그룹 드리핀입니다. 작년에 세븐스에서 활동 이후에 1년 만에 훌쩍 성장해서 청춘을 노래하며 돌아왔는데요, 이들이 노래하는 청춘은 어떤 모습일지 오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핀의 준호, 동윤, 민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정말 오랜만인데요. 너무 가장 오랜만입니다.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동윤입니다. 동윤 씨 빨랐어요. 네, 좀 좋다 오늘.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준호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민서 씨가 또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네. 아니 뭐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하. 이게 또 예. 이번 앨범이 또 얼마나 예. 대박이 나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러한 징조가 있는지. 아하. 아니 어떻게 연습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그 MR 체크를 네. 하다가 네네. 멤버들끼리 하다가 제가 또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네. 또 이사님들 앞에 계시다 보니까 네. 좀 과해져가지고 네. 좀 지금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100을 네. 하면 되는데 네. 200을 해버리는 아, 바람에 아, 좀 과했어요. 좀 과해가지고 아, 열정 받아. 그러니까 예. 아, 내일이 컴백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네. 마음이 좀 그쵸. 우리 민서 씨 어떡하지? 아, 괜찮습니다. 민서 잘 이겨낼 거예요. 아, 근데 민서가 말은 이렇게 하고 네. 저 할 때 되면은 맞아요. 안 아픈 티. 프로예요, 프로. 예, 아. 아픈 티 안 내고 아니, 잘하더라고요. 또 뭐 무대를 찍겠죠, 열정적으로. 그쵸. 그리고 그쵸. 또 이제 숙소 들어와서 아프다고 하겠죠. 근데 저희한테 하루 종일. 아, 근데 호해달라. 제가 아하, 뭐. 생각보다 아이고. 많이 컸어요. 예, 왜냐면 예. 멤버들한테 옛날에 이거 다쳤으면 2주째 찡찡거렸을 텐데 예, 이번에는 그렇게 찡찡거리진 않은 것 같지 않나요? 예. 어, 되게 찡찡거리던데. 아, 그래도 그 MR 체크할 때 다쳤는데 예. MR 체크하는 동안 저희 다친 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티가 안 나. 좀 걱정할까 봐. BRO. 어? 프로가 된 것 같아요. 프로가 됐어요. 민서 씨 많이 성장했네요. 아, 예전에 막 민서 씨 저랑 막 그 팬파티 하고 할 때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죠? 진짜 그 애기였는데 아, 지금 벌써... 많이 성. 성장했습니다. 그게 진짜 몇 년이지? 네. 2년 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와, 2년 전. 시간 빠르다. 준호 씨가 영스트리트 고정을 네. 하면서 네. 이 라디오 부스를 왔다 갔다 정말 자주 하고 맞습니다. 이게 눈인사도 끝나고 가면서 눈인사도 하고 네. 세 분도 지난번에 우리 뵀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같이 왔었죠? 네, 네. 맞아요. 영스트리트에 네. 네. 그때 보고 아 이제 컴백이 임박했나 사실 이제 예상은 했지만 언제 세 분이 또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건 불러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형들은 빼고 세 분만 오잖아요. 네. 네. 저희가 라디오 엘리트여가지고. 네. 어, 라디오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네, 저희 셋 불러주세요. 어, 네네네. 희한, 딱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친구 세 명이니까. 네, 저희 동갑이어가지고. 맞아요. 공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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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세 분과 또 저와의 합이 좋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 이제 형들도 내일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형들은 잘 있죠? 그렇죠. 아, 네. 예. 오늘 협이 형 같이 염색하고 했는데 어? 네, 다시 염색하고 다시 염색했군요. 네. 이제 무대를 앞두고 어, 이번에 헤어가 유독 딱 튀는 컬러여가지고 협이 씨가 네, 협이 형이 완전 예 노랗게 백금발? 네네. 아, 근데 진짜 제가 진짜 늘 놀라는 게 예. 뵐 때마다 진짜 많이 찾아봐 주시고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진짜 네. 너무 감동이에요. 아니 항상 찾아봐요. 아, 항상 진짜 예, 너무 감동이에요. 세 분 하는 거 항상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정말 쇼케이스 MC 해주셔야 돼요.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쇼케이스를 안 하시죠? 맞아요. 네. 이번에 조금 아, 특별하게 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네. 그렇죠. 해서. 쇼케이스가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갔겠죠. 진짜 예. 다음번에 저희가 강력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자주 컴백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드리핀이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어요. 드리핀 팀명이
네. 세 글자잖아요. 네. 아, 네. 그래서 요즘에 사랑받는 팀명이 세 글자인 팀이 누가 있고 예전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 세 글자. 그렇죠. 재밌다. 그 팀명이 뭐 아일릿 예를 들면, 아, 네. 네. 리센느 뭐 예를 들면, 아, 네. 유니스. 예. 네. 아, 다 요즘 나오신 다 분들. 다 3월에 컴백한 예 걸그룹입니다. 예, 지금 이제 걸그룹 지금 난리 났어요. 드리핀 예. 우리 각자 긴장 빡빡. 네. 제가 더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팀명이 세 글자인 과거의 팀과 요즘 팀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게요. 네. 네.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센세이션한 사운드와 안무로 샤이니's back! 시그니처 사운드를 각인시킨 K-POP 대표 아이돌 샤이니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이 안무 생각나죠? 네. 예. 맞아요. 아. 지금 준호 씨, 민서 씨 하고 있습니다. 예. Shinee's back, back, back. 아, 진짜. 예. 아, 맞아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예. Shinee의 셜록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드리핀 멤버 중에 가장 촉이 좋은 멤버 누구입니까? 아마 협이형. 여기 없는 그래. 멤버 중 협이형. 예.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촉이 잘 맞아요? 귀신 같아요, 사람이. 뭐 뭔가 좀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뭔가 이제 저희끼리 약간 라이어 게임 같은 예. 거 진행할 네. 때 눈빛을 보고 너 라이어지 아. 이렇게 바로 맞출 수 있는 마피아 게임도 네. 너 마피아지 하면 진짜 대부분 좀 맞는 경향이 더 정말 정말 귀신처럼 그걸 잘 맞추네요. 진짜 그 사람이 귀신 같아요. 진짜 귀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무서울 정도로 촉이 네. 좋군요. 맞아요. 예. 자, 미스테리한 사건 숙소에서 요즘에 있었던 거 있어요? 뭐가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뭐가 생겼다거나. 저희가 네. 미스테리까지는 아닌데 네네. 저희가 늘 여러 명이 살다 보니까 네. 분명히 샴푸를 며칠 전에 산 것 같은데 다 쓰고 또 바디워시 며칠 전에 산 것 같은데 또 다 쓰고 그렇죠. 오늘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문 누가 해요 그럼? 보통 창욱이 형이나 네. 제가 같이 많이 합니다. 두 명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주문하는 사람은 그걸 알죠. 맞아요. 그렇죠. 네. 왜 또 떨어졌지? 이러고 그래. 아니 누구 샴푸를 하루에 세 번 하는 멤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네.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깝습시다. 네. 아. 한 펌프 반까지만 봐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한 펌프 반? 저는 세 번 하는데. 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꾹꾹꾹 머리도 썰고 빡빡해서 잘 안 나와. 네가 성형 파괴급 파괴범이네. 아니 동현 씨 숱이 많아가지고 세 번 해야 돼요? 네. 숱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좀만 하면 좀 철아야. 아 그럼 두 번까지만. 오늘도 이거 전날이어서 네. 수치고 왔어요. 아, 수술 쳤는데 이 정도예요. 네. 북극곰 생각하셔가지고 네. 두 번까지만. 네. 자 이번에 컴백할 때 아 이제 오늘 3부 첫 곡으로 나갔는데 Beautiful Major. 네. 포인트 안무 하나 알려주시고 가서. 좋아요. 예, 요거 좀 기억해달라. 저는 딱 진짜 쉬운 게 있는데 네. 이제. 사비가 시작할 때 네네. It's beautiful 하면서 이렇게 뭔가 꽃이 펴지듯이 뭔가 이렇게 손이 딱 네. 펴져요. 이렇게 아마 이제 시작이 거기가 준호인데 아마 음반 카메라로도 이렇게 뭔가 얼빠구로 잡힐 것 같아요. 왜냐면 손이 이렇게 얼굴에 그렇지. 있어가지고 그렇지. 준호 씨 얼굴도 꽃인데 여기다 또 꽃을 네. 피워요. 꽃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있을 음악 방송에 그걸 좀 네. 포인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각자 꽃이 핍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네, 예, 준호 씨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전체 꽃이 뭐, 피는 이렇게 네. 개화하는 느낌. 아, Beautiful Maze. 네. 여러분 이 포인트 꿈이니까. 동작 네.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챌린지 도전하실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요건 좀 알고 가야죠. 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바라. 우! 민서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청량 그 자체 실력파 신인 그룹 투어스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예, 우리 동윤하고 준호 씨가 정확하게 안무를 네, 기억하고 네. 계시네요. 맞아요. 예. 아 근데
그 선우 누나도 네. 되게 잘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다 외우신 포인트를 것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요즘 많이 보니까 아, 예 많이 보니까 저는 예. 챌린지 하셨나요? 아,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프로 아이돌이야. 아니 혹시 챌린지 지금 촬영 뷰티풀 메이즈 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뷰티풀 메이즈요? 예.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어요? 하기 전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이제 음악 방송 시작 전이니까 네. 예. 혹시 같이 뭐 하고 싶은 동료라든지 혹시 선배님들 있으면 예, 얘기해 주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혹시 진짜 뭐 투어스 분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면 노래가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예. 진짜 너무 귀여우셔서 맞아요. 저희가 예. 그 이제 안무 연습실에 영상을 틔워놓고 예. 와 진짜 귀엽다. 맞아. 되게 이제 저희랑 사실 막 그렇게 엄청 차이가 안 날 텐데도 네네. 뭔가 너무 귀엽고 동생 삼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데뷔한 지 아마 100일도 안 됐나 뭐 예 엄청 신인이에요. 100일 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전에. 그러니까 거기에 또 느낌이 그런 네. 거고 예 맞아요. 시간이 참 빠르네. 만약에 한다면 투어스에 누구랑 하고 싶습니까? 이제 원하는 멤버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신유님. 신유님 하고 네. 싶어요. 동윤 씨. 신유 엄청 청량하게 생기셨어요. 청량. 저희 또 네. 거기 또 맏형인데. 저희 노래도 뭔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준호 씨 누구랑 하고 싶어요? 저도 멤버분들 다 너무 귀여운데 네. 저는 도훈님. 야 또 도훈 씨 이유는요? 아 되게 뭔가 이렇게 키도 크시고 커요. 네. 동작도 크시고 그쵸. 약간 저희 춤을 잘 살려주실. 맞아. 그 춤을 너무 잘 추세요. 도훈 씨만의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그 라인이 좀 남다르잖아요. 네. 그 도훈 씨가 또 유일하게 팀 내 T라 그랬는데 우리 준호 씨도 여기 팀 내 유일한 T잖아요. T잖아요. 난 그래서 이 T와 T가 두 분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신윤 씨하고 또 우리 도훈 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예, 기회가 되면 우리 민서 씨는 저는. 어떠한 누구도 다 좋아요. 네네. 자신감. 그렇죠. 네, 전 다 좋아가지고. 네, 누구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챌린지 기다리는 우리 팬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네. 예 포인트 안무랑 살려서 챌린지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살짝 걱정이 있는 게 네. 이번 저희 챌린지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안무 동작이 조금 막상 따라하면은 괜찮은데 네. 영상으로 봤을 때 조금 난이도가 저희 것 중에 제일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도망가실까봐 조금 길어요. 네. 조금 길어가지고 네네. 이거 잘 사람들을 잘 그러니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 뜨면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이제 네.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쉬운 버전을 네. 준호 씨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안 그래도 머릿속으로 쉽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쉬운 버전도 있어요. 얼굴 위주인 챌린지도 있어요. 뭔가 저희 노래 인트로에 휘파람이 나오는데 네. 그 휘파람에 맞게 이제 모션을 뭔가 좀 귀엽게 아니 멋있게 휘파람 부는 척하는 챌린지가 있거든요. 그런 챌린지도 있고 훅 부분 챌린지도 있고 거기는 댄스예요. 근데 왜 동윤 씨만 알고 있어요 그거? 저희도 하긴 했는데 네. 너무 쉬워가지고 맞아요. 살짝 네. 그냥 멋있는 네. 멋있는 게 담겨요. 멋있고 귀엽게. 전 그 반대. 반대요. 그 반대요. 저는 그 챌린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뭐 각자 좋아하는 버전으로 또 이제 그 상대와 또 맞는 버전으로 이제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까다로운 게 멋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었는데. 네. 멋있게 휘파람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척하는 게 뭐 좀 어려워서 어렵네. 네, 귀엽게는 할 수 있는데. 민서 씨 휘파람 한번 불어주세요. 부를 줄 아는구나. 휘파람 잘 불죠. 휘파람 잘 불어요. 이게 이제 멋있게 부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겁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않네. 그렇죠. 야, 우리가 너무 과했네. 우리가 좀 과했네. 예, 너무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동윤 씨는 휘파람 연습해 주시고요. 휘파람 못 부는구나. 연습해 주세요. 네,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팀명이 새길자인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6위.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각 잡힌 퍼포먼스로 큰 사랑받고 있는 순둔명 대표주자 유키스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어요. 만만하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유키스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드리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멤버 전원 센터급의 화려한 비주얼, 믿고 듣는 가창력, 울림 선배님들의 대를 이은 칼군무까지. 네,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드리핀이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예, 미! 축하드립니다. 좋죠. 밖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네. 뭔가 좀 새롭네요. 좀 다르죠? 라디오 네. 스튜디오에서 네. 들으니까 확실히 뭔가 밖에서 들으니까 좋게 느껴지고 맞아요. 네. 안 그래도 사실 팀명이 세 글자인 그룹 얘기할 때 우리, 네. 우리 언제 나오지? 걱정했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뷰티핑 뷰티풀 메이즈가 흐르고 있습니다. 프리뷰 영상 보셨죠? 네, 네. 보니까 어땠어요? 그때 찍었던 영상들이 네.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맞아. 네, 네. 그때 약간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추워 보이게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막 트위드 자켓 입고 이런 거 사실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뒤로도 걷고 예, 뭐 이런 장면들 맞아요. 다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떻게 음악 방송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어때요? 설레요? 떨려요? 되게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여서 그래서 지금 음악 방송을 찾아보고 있어요. 어떤 감성이었지 뭔가 그런 거 다시 이게 좀 익숙해지려고. 아, 그 정도예요? 네, 진짜 열심히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서 씨는 어때요? 뭔가 저희가 거의 공백기가 1년 가까이 됐었는데 1년 좀 넘게 네.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팀들이 생기고 맞아요. 많이 바뀌고 이래서 네. 조금 적응하기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걱정이긴 한 것 같아요. 아, 챌린지 문화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고요. 그죠? 네. 예. 음악 방송 보니까 활발해진 것 같아요. 전보다. 예. 음방 모니터 해본 결과 뭐가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동윤 씨? 1년 전과 뭔가 노래들도 예. 청량한 것도 되게 많아지고 많아졌죠. 다들 챌린지도 엄청 좀 다채롭게 찍으시고 네. 그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네. 준호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요새 보면서 진짜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네. 저희가 데뷔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챌린지 문화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없었죠. 그때는 코로나 시국 그때 네.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드리핀 그때는 맞아요. 산업하고 퇴근하고 뭐 그랬죠. 볼 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또 되게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해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되게 빨리 변하는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요즘에는 그 음악 방송 그 리허설과 뭐 산옥 사이에 또 미니 팬미팅 맞아요. 그게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맞아요. 완전 네. 그게 네. 저는 사실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렇죠. 네. 요새는 되게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네. 예, 좀 밖에 날씨가 좋으니까 요즘에는 저희가 이때쯤에 컴백해서 다행인 게 네. 그런 거 할 때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막 꽃이 만개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는데 벚꽃도 막 피고 맞아요. 개나리도 피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밖에서 하잖아요. 야외에서 네. 할 때 훨씬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기대 제가 중입니다. 영상 볼 테니까 제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뮤직비디오를 이제 저는 봤는데 뮤직비디오 네. 보셨어요? 봤죠. 저희도 전혀 못 봤어요. 좋아요. 마스터를 네. 아 그래요? 네. 가 편집을 봤는데 예, 어떻게 또 본 영상은 뭐 아직 못 봐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그쵸? 전 본 영상을 봤습니다. 예. 어떤가요? 어때 피드백 좀 해주세요. 아 피드백 아니 마지막 씬에 그 준원 씨를 이제 엔딩이 가는데 아 그건 똑같네. 근데 그거를 진짜 타이트하게 얼굴을 잡아가지고 네. 이게 본인이 굉장히 좀 촬영할 때 당황스러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땠어요 실제로? 아 근데 그게 약간 좀 타이트한 것도 살짝 그랬었는데 네. 표정이랑 뭐 표정이 약간 좀 약간 되게 미묘한 그런 네. 연출이었어가지고 네. 정말 옅은 속으로만 웃어달라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네. 어렵다. 그래서 아 조금 많이 웃으면 지금은 좀 많이 웃었다. 그 정도를 조절하기가 네. 그런 정도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사이즈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살짝만 웃어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과하면 또 그게 과한 게 보이고. 맞아요. 아 그래서 그 포인트가 기억에 남고 동윤 씨는 바닥에 막 끌려가는 나 그거 아 진짜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그거 너무 좀 과격했는데 어땠어요? 그 등 아팠어요? 등보다 네. 등에 이거 그런 끌고 다니는 걸 했어요? 깔고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근데 목 부분은 받치는 게 없어서 그 목을 들어야 되죠. 목을 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네. 그게 진짜 엄청 뻐근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복근에 힘이 빡. 네, 복근도 그렇고 목도 근육도 막 목 뒤도 엄청 막 네네. 땡기고 그런데 이제 과격하게 하니까. 제가 근데 또 모니터링 많이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편집으로 보는데 생각보다 네. 좀 웃긴 거예요. 아니요 굉장히 씬이 좀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나요 다행이에요. 지금 진짜 그렇게 액션 연기를 하시는 네. 배우분들이 대단하신 거를
느꼈습니다. 아, NG 많이 났어요? NG도 그렇고 뭔가 좀 어색해서 네. 좀 여러 번 찍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여러 번. 저 스스로도 어색함이 좀 느껴졌거든요. 여러 번 촬영하신 거군요. 근데 정말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스태프분들이 저를 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이 저를 끄는 네. 장면도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멤버들한테 끌려봤는데 네. 기분이 좀 새롭더라고요. 어, 멤버들한테 끌리니까요. 네. 잘 끌어줬어요? 좀 창피했어요. 저희는 뭐 잘 네. 끌었는데 동윤이가 잘 못 받아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멤버들이 저를 끌고 가는 걸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예, 예. 이렇게 감독님이 된 듯한 느낌도 오.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입장이 또 바뀌는 네.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진짜 웃긴 게 동윤이 저희가 할 동안 윤성형이 같이 대기하고 있었어. 예. 같이 윤성형이랑 갔는데 얘가 눈빛이 좀 흐리멍텅해져. 아 너무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아, 그때 그 눈빛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그런 아, 진짜 네, 웃겼어. 막막함이 좀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 잘 표현이 됐어요. 근데 뭐, 다행이에요. 네. 아직 못 봐가지고 꽤 좀 걱정이 길게 되는데. 나옵니다. 그 씬이 꽤 네. 길게 네네. 네. 우리 민서 씨는 막 숲에서 뛰는 장면이 아, 제가 지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괜찮았어요? 혼자서 아 생각보다 이 산에서 뛰어야 되니까 예. 길이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예. 그게 좀 촬영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NG 많이 났어요 거기도? 막 엄청 많이 나진 않았는데 네네. 뭔가 뛸 때 막 걸리고 이래가지고 네. 그거 말고는 되게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공기가 네.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이번 뮤비가 좀 독특한 게 네. 감독님께서 미리 시안을 진짜 그 뮤비 컷 순서대로 네. 이렇게 여기저기서 시안을 이렇게 편집해셔가지고 네. 완전 그 구성대로 그대로, 똑같이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하루 만에 다 찍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진짜. 계획된 대로 그대로 네. 촬영이 진행됐군요. 진짜 맞아요. 네. 여러분 드리핀의 뷰티풀 메이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네, 믿고 듣는 비스트표 발라드라는 수식어의 주인공 비스트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라 덧채 입으로 말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드리핀의 준호, 동윤, 민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너튜브 검색창에 드리핀 러브게임 혹은 드리핀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준호는 누가 이렇게 잘생기게 낳아주셨어? 우리 엄마가 신드롬급 인기를 끈 K-POP 대표 걸그룹 뉴진스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자, 슈퍼샤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슈퍼샤이 이 안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예, 함께 맞아요. 해주고 있습니다. 민서 씨 한번 보여주세요. 자, 민서 씨 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샤이. 예. 뉴진스가 이제 숙소 생활하는데 각자 방을 쓰고 있다고. 예, 우리 드리핀도 숙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네. 큰방 토크는 폐지됐다면서요. 그렇죠. 아, 네. 이제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안 해도 다 되니까. 진짜 딱. 네. 그래서 네. 이번에 뭐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준호 네. 씨는 동영상 이번 안무에도 혹시 뭐 아. 설명과 동작을 혹시 동영상으로 뭐 보내준 거 있어요? 아니, 이번 안무 하면서? 요새는 사실 그런 적이 없고 네. 이제 저희끼리 연습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너무 명확해져서.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연습할 때 다들 너무 시간을 많이 썼고 네. 좀 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바엔 그냥 우리 정리해서 보내주고 보고 각자 체크하고 각자 체크하고 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옛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조금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네. 내가 틀린 것 같다 먼저 얘기하고 네. 네. 유해지고 다들 그러니까 다들 뭔가 비슷해졌어요. 그래 이제 공유주도 네. 이제 나이가 들었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제 성격이 네. 옛날같이 불같지 않아. 어제 요 근래 엄청 좀 체감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02년생인데 네. 저희 이제 샵 가면은 스태프분들도 맞아요. 선배죠. 선배 완전 선배죠. 아니 05년생이 네. 거기 스태프 현장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데뷔했을 때는 00년생이 막내였거든요. 아 스태프들이. 네. 그래서 아, 형 누나들이었는데 와, 이제 근데, 저희보다 동생이. 그래서 조금 그때 좀 뒤통수를 한 대 맞을 게 있어요. 네. 와 뭐지? 근데 요즘에 네, 요즘에는 다 뉴진스도 그렇고 뭐 06년생, 08년생, 투어스 막내는 09년생. 와, 다 그렇습니다. 예,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예, 공이지가 가면은 아마 아, 홍해 갈라지듯이. 예, 후배들이 쫙 일어나면서 인사를 할 겁니다. 늙었다. 거짓말. 진짜. 이번에 음악 방송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네. 예, 느껴보세요. 단톡방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 누구예요? 단톡방에서. 협이 형이 어. 자주 이런 올려요? 사진이나 네. 소식을 많이 전하고. 어, 주로 어떤 사진이나 어떤 컨텐츠 올려줍니까? 어제 좀 저희가 하자 네. 있었던 사진이 있어요. 예, 뭐요? 아, 민서가 숙소에서. 예. 새로 산 긱시크 안경? 어, 맞아요. 긱시크 요즘에 긱시크 그렇죠, 유행이에요. 요즘에 네, 네, 하나 써줘야 돼요. 맨 얼굴에 갑자기 네. 쓰고 저희 방에 왔길래 네, 제가 네.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 사진을 얼빠구로 찍어서 네. 올려줬는데 네. 반응이 다들 핫했어요. 오, 핫했어요. 네. 아, 근데 긱시크를 소화하기 요즘에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네, 긱이라는 게 약간 괴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네. 소화를 못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조롱당했어요. 아니, 조롱을 당했어요. 진짜 괴짜 같다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괴짜스러우면서 예. 그거를 근데 바랬어 그런 세련됨이 있어야 되는 예. 건데 그냥 괴짜 같았어요? 네. 정말 괴짜 같았어요. 아. 제가 준호가 빨래 널고 있어서 깜짝 등장을 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진짜 도둑 든 것만 놀랐어요. 아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래서 막 화들짝 놀래고 한 5분 울었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아, 웃기다. 긱시크에서 긱만 있으면 안 되는데 긱시크가 있어야 시크예요, 되는데 시크예요. 시크. 오늘도 협영이 착용하고 왔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네, 협이 형은 1년 전에 샀대요. 완전 네. 트렌드를 앞서가는. 맞아요. 의도치 않게. 협 씨는 멋있었어요? 어 되게 금발에 이렇게 딱 끼고 그래. 오니까 그 헤어 컬러가. 힙했어요. 어 그죠 헤어 컬러가 거기 이제 밝으니까. 네. 예. 아 민서 씨 기죽지 말아요. 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긱시크로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 민서를 위해서. 어 나중에 요즘에 어플 같은 게 있으니까 아. 러브 게임에 만약에 어플이 있으면 안경 한번 찾아볼게요. 아, 좋습니다. 예, 예 멋있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건강미 넘치는 매력으로 썸머퀸, 매력있는 보컬로 라이브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시스타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시스타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네, K-POP 팬들이 숨 참고 러브 다이브 하게 만든 현재 최고 대세 걸그룹 아이브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4위를 차지했습니다. 러브 다이브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아이브가 최근에 첫 미주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팬들이 네. 한국어로 노래도 불러주고 응원법도 외쳐주고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응원법을 처음 듣던 날 그 민서 씨가 뿌앵한 거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때는 어떤 포인트에서 눈물이 갑자기 울컥. 그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민서 씨가. 맞아요. 눈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네. 어 그때 저희가 그 팬데믹 시즌이어가지고 네. 그때 팬분들이 솔직히
만날 수가 없었죠. 어, 그때는 없었고. 그게 처음 음악 방송에 녹음해서 보내준거를 그렇죠. 틀어주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처음 대면한거였죠. 네 그래서 뭔가 팬분들의 목소리를 그때 딱 처음 들어보니까 네. 아 내가 정말 데뷔를 했구나 라는 감정이 좀 크게 왔었어요. 아, 그 실감이 났군요. 네 좀 벅찼던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진짜 다른 멤버들한테 놀림을 받진 않았어요 그날? 아, 그 대기실 들어가자마자 놀리긴 했는데 한 두어 달 놀린 것 같은데 두어 달 네, 그 다음 년도까지 남아 놀랐던 거 진짜 아 그랬군요. 6개월째 고통받고 있었는데 아, 아, 네. 다시 아. 보니까 좀 귀여웠습니다. 네네 네. 이제 그 영상이 지금 보면 또 새롭죠. 맞아, 굉장히 맞아요. 네. 맞아. 이번에 뷰티풀 메이즈 응원법 이번에 어때요? 난이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엄청 쉬운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진짜 쉬워요. 네. 쉬워야지 팬분들도 네. 맞아요, 맞아요. 금방 이제 외우시고 그렇죠. 힘차게 맞아요. 왜냐면 어려우면은 네. 다들 조금 눈치 보느라 쭈뼛쭈뼛 하는 게 있어요. 네. 쉬워야지 이제 힘차게 할 수 외칠 있죠. 수 있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인이어로 잘 들린다고 하니까 네. 예, 잘 예, 듣고 예, 아마 힘 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아마 팬들도 드리밍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겁니다. 예.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내가 4분 만에 각자 매력으로 모두를 사로잡겠다는 포부가 담긴 그룹, 이름에 걸맞는 명실상부 2세대 인기 걸그룹 포미닛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포미닛 거울아 거울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거울을 자주 보는 멤버 있고 오래 보는 멤버가 있고 그죠?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알려주세요. 네. 그걸 거울을... 다 포함되어 있는 멤버가 네. 이 친구입니다. 아. 진짜 저는 자주 보고 오래 보고. 네. 전 나중에 동윤이가 네. 그 가끔 뉴스 같은 거에 나오면 네. 물건이랑 결혼한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거울이랑 결혼했어요? 곧 진짜 그렇게 될 것 아. 같아서. 아니 거울은 왜 약간 불안해요? 안 보면? 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거울을 보면 그냥 신기했어요. 그냥 제 모습 보는 게. 학교 다닐 때도요? 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연예인 되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르시즘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냥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좀 신기해요. 아~ 그럼 볼 때마다 그냥 신기해서 그냥 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냥 확인하고 막 솔직해져. 그냥, 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어. 아 그리고 막 세팅하고 나면 그냥 체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긴 하죠. 네. 좀 봐줘야 되죠. 주모도 많이 봐요. 준호는 네. 핸드폰 케이스가 아, 거울이죠. 아, 저는 맞아. 케이스가 이제 뒷면이 거울이어가지고 네. 네. 그냥 그 현장에서 거울을 늘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을 놓고 네. 보고 그러면 멤버들이 한 번씩 빌려달라고 어, 되게 맞아요. 되게 좋은 네.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어 참 나도 이러면서 네. 제 휴대폰이 한 바퀴 돌고 와요. 어, 그러면 와요. 진짜 웃긴 게 핸드폰에 지문이 남아요. 어, 너무 많이 돌려서 네, 그럼 제가 다시 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울을 놓으셔도 되고 이제 나중에 더 저 잘하면 이걸로도 볼 수 있어요. 거울이 아니어도 비치잖아요. 아 맞아요. 이걸로도 이제 네. 체크가 되긴 합니다. 그거 진짜 잘해요. 얘는 네. 뭐 비치는 거 있으면 네.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고수 예 인정입니다. 고수, 네. 고수. 거울의 고수. 예 이번에도 미모 관리 예 잘 아, 네. 체크해 주시고요. 네.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미드 실력파 걸그룹 비비지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비비지 매니아 크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네 준호 씨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진짜? 예전에 네. 또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 네.
저는 진짜 준호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준호. 저희 팀 뭔가 그런 보이스에 네. 딱 꽂히는 맞아요. 그런 음색인 것 같아요. 불렀는데 너무 크게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멋있었어요. 예. 네, 인디계의 아이돌 페스티벌계의 왕장님 10cm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인 그룹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포기하고 참아야 하지 저 잘나가는 너의 남자 스토커 10cm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만나볼게요. 컴백할 때마다 자체 신기록을 경신하는 음악의 신 세븐틴이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세븐틴 음악의 신으로 고 있습니다. 세븐틴이 올해 나영석 PD님과 나나투어를 다녀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프로그램 또 많은 분들이 즐겁게 보셨는데 네. 공이즈도 우리 전주 다녀온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그거 재밌었어요. 저. 진짜 여행 많이 갔어요. 그때 뭐 한지 만들고 뭐 가야금 네, 하고 맞아, 맞아요. 막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예, 막 랜덤 플레이 댄스도 하고 네. 아, 거기에 갔는데 네. 마침 이제 중학생분들 수학여행이나 네. 대학생 겹쳤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딱 내려서 이제 목적 집까지 가야 되는데 예. 사방이 다 학생들인 거예요. 예. 근데 카메라맨들, 이렇게 감독님들 이렇게 들고 다니시니까 예. 너무 관심이 끌렸어가지고 그렇죠. 아, 그렇죠. 전주에는 연예인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네, 맞아요. 예, 저도 전주 갔을 때 거기 너무 따뜻한 기억이 많거든요. 네. 예, 만약에 다음에 또 어디 갈 수 있다면 세 분 공이즈. 전 부산 어디? 가고 싶어요. 어, 부산 아, 이유는요? 부산을 많이 두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끼리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맞아, 맞아. 딱 진짜 바다 보러 부산, 해운대 어, 아니, 부산 가면 뭐 좀 할 수 있어요? 회 아, 어. 저희 부산 가면 그래도 뭐 바다도 구경하고 네. 거기서 뭔가 조개구이도 먹고 오.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예. 뭐. 아, 세 분 다 부산 오네요? 저는 약간 항상 공인들끼리 여행을 갔었, 그 프로그램 네. 할 때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네. 저는 뭔가 조금 힐링하러 가보고 싶어요. 숲속. 아, 숲속으로. 숲으로. 진짜 산 안에 들어가서. 아, 숲에 벌레 많은데 괜찮겠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 요즘 산이 되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이제 아, 전 저희들끼리 온천 가보고 싶어요. 아, 온천. 아유, 온천. 이제 봉이지 네. 나이가 너무 들었다. 이제 온천까지 갔어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 아니에요. 저 어릴 때부터 온천을 네.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 네. 아, 원래 춤추고 이런 분들이 온천 좋아하는데 네. 부산에 너무 유명한 온천이 있으니까 아, 동윤 씨는 부산 꼭 가세요. 동네 온천인가? 근데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더라고요. 꼭 검색해서 가보세요. 기억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은 워너비 아이돌, 많은 이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원조 짐승돌, 2PM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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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2PM 우리 집 부르고 있습니다. 네, 2PM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이 뭐 짐승돌. 네. 지금까지도 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네. 이번 활동하면서 얻고 싶은 수식어 있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네. 뭐 이번에 뷰티풀 메이저 활동 이제 끝나면 어, 어떤 드리핀 혹은 어떤 동윤? 저는 뭔가 청춘돌, 소년돌, 청춘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지난번에 우리 그 세븐틴스 할 때는 가죽을 입었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가죽 던지고 네. 청춘을 입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섹시보다는 어. 저희는 좀 그런 청춘이나 네. 소년미 넘치는 게 좀 아직까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어울려요. 네. 예, 그래서 청춘돌, 청춘동윤 이런 거 네. 갖고 싶어요. 네. 예. 우리 민서 씨는? 저도 약간
그 전에 좀 섹시한 컨셉은 네. 저희랑 좀 많이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이번에 동윤이가 말한 것처럼 네. 뭔가 소년미 네네 네. 소년미 넘치는 아 소년미 네. 네네 이런 수식어를 갖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섹시가 사실 대세였죠. 네. 그때는 네. 네. 지금 이제 2024년에 이제 아~ 트렌드가 꺾이면서 맞아요. 소년미 맞아요. 장착한 팀들이 사랑받고 있어서 맞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좀 섹시를 해줬어야 됐는데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민서 씨 그 제 지인이 예. 제 가죽을 입은 걸 보고 그래 좀 짝 달라붙는 가죽인데 예, 예, 예. 왜 맨투맨을 입고 왔냐. 아, 아이, 너무했네. 아, 좀 약간 저희 다 뭔가 좀 마르고 예. 또 뭔가 풋풋한 네. 얼굴이 좀 많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청춘이 어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 섹시는 한 10년 뒤에 해도 네. 괜찮다. 괜찮다. 그분들도 네. 소년스러운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형들 위주의 좀 컨셉이었다면은 이제는 네. 이제 공이즈 이 동생들 위주의 좀 컨셉이 그렇죠. 되지 않았나. 네. 공이즈의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가 딱 소년의 나이. 네. 그렇죠. 맞아. 나이. 청춘의 진짜? 나이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무대 찢으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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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진짜 내일이구나. 내일이죠. 그래서 사실 안 믿겨요. 맞아요. 아, 준비를 그래요? 조금 기간이 좀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네. 내일이네. 저희들끼리 이제 컴백 준비하기 전에 다시 밥 먹으면서 예.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보자라고 예. 이제 결의를 다진 게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네. 이제 컴백이라는 게 솔직히 좀 안 믿겨요. 근데 이제 컴백하고도 뭐 한 달 정도 활동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네. 이번에는 예. 조금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할 예정이어가지고 예. 좀 길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좀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네. 팬분들을 좀 자주 뵐 예정입니다. 스포 하나 해줘요. 그럼 야. 이런 게 기다리고 있다. 정말 어디서든지 그때... 저희를 이제 좀 다양하게 저희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어디서든 네. 네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빌풀 메이즈로 10주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음악 방송 말고 네, 네. 네. 끝나고 활동 자체를 그냥 10주 정도. 오 그러면 제가 두 달 넘게 생각하고 있어도 되네요. 진짜 그쵸. 그 정도로. 왜냐면 저 한 4주 예상했거든요 이번에 활동을. 근데 약간 뭐 음방 활동이나 네, 음방 그런 건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뭔가 그 외에 정도. 더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네. 자리를 맞아요. 더 길게 가져간다고. 진짜. 확실해요? 네. 정말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저희 확실합니다. 그런 회의도 했거든요. 네네네. 네. 너무 좋은 소식을 맞아요, 예, 전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준호 씨는 예, 이번에 어떤 소식을 얻고 싶습니까? 아 저도 이 친구들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청량 소년 준호 네. 이렇게 저는 원래 청량 생각했었는데 예, 예. 동윤이가 청춘이라고 네. 얘기하니까 예. 뭔가 한 끗 차인데 맞아 예. 청춘이란 한 끗 차이. 단어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서 청춘 드리핀 이런 네.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청춘돌이 제일 또 와닿네요. 맞아요. 예. 네. 이번에 또 청량 컨셉으로 활동하니까 여러분 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박소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드리밍, 민서는 너 없인 안 된다. 믿고 듣는 힐링돌 B2B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너 없인 안 된다. 이 곡 들으면서 예 마무리할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거 맞아. 너무 좋죠. 너 없인 안 된다. 드리밍 없인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아, 네네. 이제 각 멤버들 다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예, 이번에 항상 러브게임에는 근데 공이즈만 항상 와가지고 예 드리핀의 부석순처럼 아, 아 진짜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항상 예 공이즈만 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가 왔을 때 이제 사실 너무 저희가 재밌게 하다 가가지고 예. 늘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 셋이 나갈래요. 네, 저희 셋이 나갈래요. 맞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오늘도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못한 얘기 없어요. 동윤 씨 아. 오늘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아 왜요? 예, 만약에 얘 다 받아주시려면 네. 3일 그렇죠. 싫어하실 수도 있어. 제가 진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 토크여가지고 네. 네. 진짜 저번에도 촬영 하나 했는데 예. 너무 제가 말만 하나 끝났어요. 아 유재석 씨랑 예. 유재필이 아 유재필 씨랑 같이 한 네. 촬영. 네. 아하. 아 오늘 못한 얘기 없죠? 아 그래도 네. 오늘은 다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민서 씨. 네. 부상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아, 민서 씨 지금 어때? 해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좀... 이런 걸로 보이면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죠. 아, 이런 시련에 정말 예. 진짜 항상 박수현 님이랑 예. 같이 항상 이렇게 하면은 예. 진짜 사석에서도 저희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진짜 엄청 저희 잘 챙겨주시네요. 맞아요. 너무 스윗하시다. 항상 진짜 막 인사할 때도 엄청 잘 챙겨주시고 저희 한 3일 전에도 얘기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제 얘기했어요? 진짜 네. 진짜 얘기했어요. 아 진짜? MC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네. 이번에 쇼케이스가 없어서 진짜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상 예.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재밌게 하고 저희가 이제 내일 컴백인데 정말 저희끼리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서 씨는 포인트 한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꽃이 펴야 되는데 꽃이 가지 하나가 지금 펴지질 않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벚꽃이 먼저 폈어. 그러니까 아, 이제 네, 막 빠른 꽃들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민서의 독특한 꽃 여러분도 네.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꽃이 뭐 다 똑같을 수는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민서 꽃 개성 있어요. 민서의 네, 개성입니다. 개성 있는 꽃 많이 기억해 주시고 끝으로 예 카메라 보시고 예 드리밍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끝인사예요 진짜 네. 마지막이니까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 행복했고요. 네. 예 음악방송 즐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자 둘 셋 드리밍 따랑해요 드리밍 따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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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에러, 에러, 에러.